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오늘은 경자년에 닭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93년 28살 개우생의 닭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 운세입니다. 네, 7월의 운세입니다. 재물을 쉽게 얻게 되며 동업이나 합작하는 일에 기회가 생기면 이로 인해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근거 없는 헛소문에 나를 해방노는 이가 주위에 많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시고요. 여자의 감정의 기복이 심해 자녀로 인한 근심에 따를 수 있으니 자녀 문제로는 좀 근심 걱정이 있을 것 같고요. 네, 8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의 화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직장이나 공무원 학업을 하는 이들은 중도 좌절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자는 언행을 조심하시고요. 가정의 풍파가 예상되오니 심하면 부부의 인연도 끊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로 말조심이나 언행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의 운세입니다. 대해로 나아가는 귀인이 돕는 형국이랍니다. 아주 좋은 달입니다. 직장인은 윗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또는 문서운이나 이동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도움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뿌린대로 거둔다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시기이니 안정된 달이라고 봅니다. 81년생 40살 신유생 닭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 운세입니다. 네, 7월의 운세입니다. 부와 귀가 오는 운이니 덕을 베푸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답니다. 지위와 명예가 올라가며 명성을 날린답니다. 계획한 바를 이루다 보면 꼭 성공을 한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실 때는 꼭 날짜와 방향수를 보십시오. 저희 같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그리고 네, 여성이면 새로운 인연법이 있으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달인 것 같아요. 네, 8월 달입니다. 이 시기는 경거망동을 삼가하고 자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조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불의의 곳에서 재액이나 또 관제나 이런 걸 당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여성이면 이성으로 인해서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고 가정에 소홀할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9월 달의 운세입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으니 호운입니다. 좋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이 그 다음 달 안 좋으면 그 다음 달 좋고 그 다음 달 좋으면 그 다음 달이 안 좋고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달이니 조심하시고 재물운이 열리니 적극적인 자세로 돌진하십시오. 고고 하십시오. 이성과는 좋은 인연법이 있으니 맺어보세요. 그 다음에 69세 52살 기우생의 닭띠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네, 7월의 운세입니다. 확고한 관념으로 자신의 위치를 옆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 문서적인 면도 많고요. 문서도 획득할 수 있고 또 내 능력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다 보면 좋은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성급하지 말고 자중자애 하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성급한 성격 또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8월의 운세입니다. 여기저기 사업을 벌여놓고 사실은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허탈하고 힘이 빠질 거예요. 그러니 사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벌려놓지 마시고 한 가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성이면 엄마인 입장에서 자녀의 문제로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 그것도 살펴보시고요. 사주가 심약한 사람은 문서운이 있으니 부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대요. 9월의 운세입니다. 억지로 무리를 감행하면 오히려 손재를 입을 운세니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성실하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길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사업은 좀 더 창업적인 거나 그런 것도 좀 분리해서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성공의 가도를 건너실 것 같고요. 여성이면 감정의 대립이 작고 혼인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부간에도 정말 언행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주가 강한 사람들은 승진하거나 또는 새로운 거에 발탁돼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랍니다. 이건 축하해야 될 시기 같아요. 네. 그리고 57년 64살 정유생 닭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입니다. 네, 7월의 운세입니다. 문성운이 좋지 못하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여기다 저기다 투자하고 사파도만 분명히 실패수가 따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친한 사람과의 이별수가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자는 분주하나 재산의 이동이 있으며 애인과의 이별이 예상이 된답니다. 그러니 돌다리도 두들겨 가시고 이런 때는 저희 같은 무속인이 필요하신 때 같아요. 보니까 남자는 거꾸로 여자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학문이나 인연이 끊어지면 돈과 이성에 있어서 분명히 머리가 아플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과 상담을 잘 하시면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 잃을 돈도 좀 잃지 않을 거고 또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머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선생님을 꼭 찾으세요. 7월달은 8월의 운세입니다. 근심 걱정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답니다. 자기하고 무관한 일에 관여하거나 그러면 또 구설수도 끼고 시끄럽답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신약한 사람은 여자와 금전 문제, 특히 남자들, 여자와 금전 문제로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부친과 배우자의 관계에 좋지 않으니까 그것도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 8월 달은 조심조심조심해서 가십시오. 9월의 운세입니다. 가정이 한때 원만하지 못하여 불화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도 조심하시고요. 하고자 하는 일에 경쟁이 심하니 투자를 한다면 뜻밖의 큰 이득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투자도 잘 고려해서 하시다 보면 분명히 금전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전운은 그 다음에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관적구설이나 또 폭행사건에 연루돼서 또 곤욕도 치를 수 있으니 관적구설에 유의하십시오. 제가 보니 이 경자년의 닭띠는 어차피 삼재입니다. 삼재는 아무리 운이 좋다 해도 항상 호사 담아라 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막아 끼니까 항상 조심조심 그리고 뭔가 안 좋을 때는 꼭 짚어서 넘어가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십시오. 여기까지는 닭띠의 7월달, 8월달, 9월달의 운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